안녕하세요. 나무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남자 우드킴입니다. 네, 이제 날씨가 뜨거워졌는데 와, 햇살이 너무 뜨겁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따뜻해서 방부목 화분이 굉장히 많이 나갔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신박한 아이템, 조립식 화분입니다. 정말 왕초보 누구나 못질 하나 없이, 그냥 드릴 없이도 쉽게 뚝딱뚝딱 만들 수 있는 화분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할 아이템은 이 제품인데요. 조립식 화분 키트입니다. 네, 알루미늄으로 된 조립식 화분 키트. 네, 이 조립식 화분 키트에 2x6, 38x140 목재를 끼워서 화분을 만드는 형태입니다. 네, 그냥 끼워주기만 하면 되고요. 지금 이게 종류가 140 길이, 280, 420 이렇게 세 종류가 있고요. 네, 이렇게 알루미늄 조립식 화분 키트와 목재 2x6입니다. 2x6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지금 바로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완성. 네, 보셨죠? 1분도 안 걸렸습니다. 엄청 간단합니다. 그냥 끼워만 주면 화분이 완성이 돼요. 네, 지금 이 화분은 600x600 사이즈인데 원하시는 사이즈대로 화분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여기 끼워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목재 길이만 길게 해주시면 되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네, 이렇게 바닥에 없이 그냥 부직포만 깔아주셔도 되고요. 못 쓰는 팔레트를 재활용해서 깔아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밑바닥을 만들어서 끼워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밑판을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밑판을 만들어서 넣어주시면 완성됩니다. 부직포는 꼭 깔아주셔야 되고요. 물은 빠지고 모래는 유실되지 않도록. 조립식 화분 키트 장점, 매우 간단합니다. 정말 만들기 너무 쉬워요. 단점, 비쌉니다. 이 알루미늄 자체가 비싸요. 그리고 이 목재의 홈을 다 파서 들여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의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비싸집니다. 일반 화분보다 약 2배 이상 비싸져요. 네, 그래서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많이 씁니다. 뭐 공원, 학교. 네, 지금까지 조립식 화분 키트였고요. 네, 이 제품에 대한 더욱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고요. 궁금한 사항은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드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